안녕하세요. 테니스의 진심인 남자태 진남입니다.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대리니들에게 파워형 라켓을 많이 추천하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 리슨을 시작할 때 공이 잘 나가는 파워형 라켓을 추천받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각 브랜드별 파워형 라켓으로 나오는 라켓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켓 브랜드들이 다양하지만 테니스 라켓 4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바볼롯, 윌슨, 헤드, 요닉스 네 가지 브랜드의 라켓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볼롯의 피어 드라이브입니다. 바볼롯의 파워형 라켓은 바로 피어 드라이브입니다. 255g의 피어 드라이브 110 모델부터 315g의 피어 드라이브 투어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이 존재합니다. 이중 일반적으로 근력이 약한 남성분들은 285g의 틴 모델을, 평균 혹은 평균 이상 근력의 남성분들에게는 300g의 피어 드라이브 100 모델을 추천합니다. 근력이 약한 여성분들에게는 255g 슈퍼라이트 모델, 근력이 강한 여성분들에게는 270g의 라이트 모델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용엑스의 이존입니다. 요닉스의 파워형 라켓은 바로 이존입니다. 요닉스의 경우 타 브랜드와 다른 점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라인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래 표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 270g 아래의 무게는 중국에서 생산되며, 270g의 이존 100SL 모델부터는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 요닉스 제품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근력이 약한 여성분들은 250g의 이존 틸 모델과 260g의 이존 에이스 모델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근력의 여성분들은 260g의 이존 에이스 혹은 270g의 이존 100SL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근력이 약한 남성분이라면 285g의 이존 100L 모델을,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의 근력의 남성분이라면 300g의 이존 100 모델 혹은 305g의 이존 98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윙슨의 울트라입니다. 윙슨의 파워형 라켓은 울트라입니다. 여성분들에게는 260g의 울트라 100 유행 모델을, 남성분들에게는 300g의 울트라 100 모델을 추천드리며, 근력이 강한 여성분들이나 근력이 약한 남성분들은 280g의 울트라 100L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의 붐입니다. 헤드의 파워형 라켓은 붐입니다. 인스팅트라는 파워형 라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붐을 넣게 되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260g의 팀 라이트 모델을, 남성분들에게는 295g의 MP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근력이 강한 여성분들이나 근력이 약한 남성분들은 275g의 신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무게로 시작할 경우 부상으로 인해 테니스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구입하시기보다는 레슨장 혹은 볼머신장에 비치되어 있는 라켓들을 무게를 확인하시고 쳐보신 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각 브랜드의 파워형 라인의 라켓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각 브랜드의 스핀형 라인의 라켓과 컨트롤형 라인의 라켓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태 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